서기 895년. Never enter my chambers without invitation. The king, my lady. The king. 해외 정복을 마치고 성으로 돌아오는 아우르반딜 왕. 그는 왕국으로 돌아와 여왕 구드룬과 아들 암네트를 만납니다. Prince Amleth, you have grown too old to be greeted as a child. 그의 곁에는 전쟁에서 함께 나가 싸운 동생 피올니르가 있었는데. Look how the queen's cup grows wet for more men than her king. 피올니르에게도 아들 토리르가 있었죠. My son. 아우르반딜은 암네트가 언젠가 왕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 This is the same path I walked with my father. Odin. 광대인 헤이미리의 의식에 함께 참여하는데. Do as I do. To learn what it is to live and die in honor. Fall by the enemy's sword. You must avenge me or forever live. 그 의식은 명예와 복수에 관한 맹세였습니다. And in our blood, behold the tree. 하지만 의식을 마치고 나온 뒤 화살이 날아오자 아우르반딜은 암네트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죠. 그들을 공격한 건 아우르반딜의 동생인 피올리리였고 아우르반딜은 암네트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피올리리는 암네트도 제거하기 위해 부하를 보냈지만 암네트는 그의 코를 자르고 도망쳐버렸죠. 암네트는 어머니인 구드룬 여왕이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는데 부하는 피올니르에게 암네트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던 암네트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어머니의 구출을 맹세했죠. 몇 년 후 암네트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는 바이킹의 무리에서 특급 전사로 성장합니다. 바이킹들의 신임을 얻은 암네트는 그들과 함께 마을을 약탈하고 무자비한 살인은 물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날 밤 사원에서 예언자를 만나게 된 암네트. Prowling shadow, snare of my people. 자신이 곧 피올리리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됐죠. Now be gone! 다음날 암네트는 피올리리가 왕이 된 후 노르웨이의 하랄 왕에게 정복당했고 현재 아이슬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러자 암네트는 곧바로 노예인 척 변장하고 아이슬란드로 가는 배에 몰래 올라탔죠. 그리고 그 배에서 올가라는 슬라브 노예를 만납니다. 그날 저녁 강한 폭풍과 파도가 휘몰아치고 그들이 탄 배는 산산조각이 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피올리리에게 끌려가고 Why would he stow away to such a hellish place? This ground harbors evil. You're there, my lord! Your shipment is here! 암네트는 뛰어난 피지컬로 피올리리의 눈에 띄었죠. The
rest can go. Oddum ba mulle suksoreul naon Amnette-neun. Mugi hwaetteugeneun silpaehajiman boksu-ae daehan gangan eujireul dreoneubnida. Save your mother. 자신의 힘을 숨긴 채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암네트. 피올리르 곁에 자신의 어머니 구두룬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날 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남자 마녀를 만나게 된 암네트는 피올리르에게 살해된 광대 헤이미르와 교감하게 되었죠. 헤이미르는 마법의 고민 드라우그르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드라우그르는 저승의 검은 물에서만 뽑을 수 있는 신비한 검이었습니다. 헤이미르가 알려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된 암네트. 그곳에 있던 시체와 싸워 이긴 뒤 검을 얻어냈죠. 다음 날 다른 농장들과의 만찬이 열리자 피올르리의 큰아들인 토리르가 암네트를 게임에 영입합니다. Look me in the eye, slave. I also do know how to fight. 하지만 게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암네트는 계속 패배하고 피올리르와 구드룬 사이에 태어난 군나르가 화를 내었죠. 게임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피올리르의 막내 아들인 군나르가 갑자기 게임에 난입해 위험에 빠지자 암네트가 그를 구합니다. Spoken like a true chieftain's son. 그날 밤 군나르를 구한 대가로 암네트는 그들의 신임을 얻고 올가를 그의 여자로 허락해줍니다. Bring Fjolnir's life to chaos. Fjolnir's life. 다음 날 밤 암네트는 피올리르의 부하 몇 명을 살해하고 벽에 잔인하게 전시해 두었죠. Take him away. No. These wounds are not of our world. Bear this offering to your mistress and sheathe your rageful This is not the work of my god. This is trollish sorcery. 이번엔 올가가 음식에 환각을 일으키는 독보섯을 넣자 그것을 먹은 피올리르의 부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 사이 암네트는 검을 들고 피올리르의 거처에 잠입했죠. I am your son. 그곳에서 어머니인 구드룬과 마주친 암네트는 구드룬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말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구드룬은 피올리르와 짜고 아버지를 죽였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Begged on my knees for Fiona to kill King Arvindil. Reek of your foul father. 화가 난 암네트는 피올리르의 큰아들인 토르리를 죽여버렸죠.
토리리의 시체에는 심장이 없었고 괴로워하는 피올리리에게 구두루는 암레트를 붙잡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올리리가 암레트의 행방을 알기 위해 올가의 목숨을 위협하자 암레트가 나타나 토리리의 심장과 올가의 목숨을 교환하자고 제안했죠. 암레트 덕분에 올가는 무사히 도망쳤지만 그는 피올리리에게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암레트가 홀로 남겨지자 레이븐 왕의 후손으로서 까마귀들의 도움으로 밧줄에서 풀려났죠. 암네트는 발키리의 환영을 볼 만큼 위중한 상태였지만 올가의 도움으로 도망쳐 몸을 회복합니다. 암네트는 피올리리에 대한 복수심을 잊고 올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는데 배를 타고 떠나가던 중 올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죠. My vision shows me you will have two. 그러자 암네트는 올가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피올리리를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네트는 결국 올가만 배를 태워보내고 자신은 다시 헤엄쳐 원수에게 향했죠. 'Whatever you hear, you must stay hidden.' Take your freedom. 그때 갑자기 구두룬이 암네트를 공격하자 암네트는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고 그에게 달려든 구두룬마저 죽이고 맙니다. 두 명의 시체를 발견한 피올리리는 암네트에게 저승의 문에서 만나자며 결투를 신청했죠. 그들이 저승의 문이라 부르는 곳은 화산을 의미했고 그곳에서 암네트는 피올리리와 최후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피올리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암네트는 결국 그의 목을 치는데 성공했지만 자신도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죠. 암네트는 마지막으로 올가와 쌍둥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발키리가 발할라의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22년에 공개된 작품으로 영화 더 위치의 감독 로버트 에거스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모티브가 된 북유럽의 설화 암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줄거리는 아버지의 복수를 다루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판타지적인 장면이나 북유럽 신화에나 등장하는 발키리의 모습 등은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발키리는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를 운반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 암레트가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